너 혹시 최근에 창렬이 본 적 있냐? 좀 됐지? 작은아버지네 근처로 이사 간다 했거든.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? 모르지. 아, 근데 한 달 전쯤 헬스장 2호점 된다 그랬어. 왜 물어? 나한테 사기쳤어. 내 돈 갖고 날랐다. 창렬이가? 창렬이가. 간다. 창렬이한테 연락 오면 연락 줄게. 고맙다.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. 맨날 네가 날 데려다 줬잖아. 오늘은 내가 너 데려다 줄게. 넌 왜 이렇게 착하냐? 그냥 날 욕하고 비난했으면 좋겠어. 그럼 덜 미안할 것 같아. 먹었는데 배고파. 집에 가자. 더 먹어. 어. 너는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많이 먹어야 돼. 돈은 어차피 잃은 거야.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나은 것 같아.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야? 가족. 엄마, 아빠, 할아버지. 날 끝까지 믿어줬어.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믿어줬어. 아셔도 용서해 주실 거야. 그런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거잖아. 내일이 잘 될 거란 희망이 없어졌어. 속일 땐 내가 속인 거, 헬스장 차려서 성공하면 만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.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수 있냐? 대출까지 받았잖아. 그거는 네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돌진하는 성격이라 그런 거야. 그런 건 좋은 성격이야. 다음엔 중간 점검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멈추면 되는 거야.
이번에 그걸 배운 거잖아. 더 나아질 수 있어.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. 이 지긋지긋한 사기인가. 안 돼, 그건. 난 못해. 우리 할아버지 얼굴 못 봐. 왜? 설마 결혼 프로젝트 계속 하자는 건 아니지? 우리 할아버지가 이번 가족회의 때 형들 앞에서 내 얼굴 세워줬어. 무직하게 행동한 수재만 바보 된다면서.